의문의 개념, 의문. 의문의 개념, 의문. 의문이 뭐냐?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알았지? 발, 말, 발, 별, 발, 밤은 소리의 구성이 비슷하지만 어느 한 의문이 달라서 서로 다른 뜻의 단어가 된대요. 볼까요? 밤과 이건 좀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죠? 밤의 밤은 단어의 형태를 보면 자음과 모음이 모두 같아요. 그냥 밤이야. 그지? 소리의 길이를 달리 발음하면 그죠? 하여 뜻을 구별해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해? 안 해. 그지?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 소리의 길이를 달리 발음을 해야 돼. 알았지? 밤. 밤은 뭐야? 짧게 밤 이러면 그냥 깜깜한 밤, 그지? 밤 먹는 밤, 알았지? 외워졌어? 외워졌어? 안 외워지거든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실전 문제는. 저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와가지고 원장님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게 한 2년 전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하도 애들이 안 외워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거 어디다가 어디다가 국어가 이게 너네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 다른 학교에도 다 있어요. 응? 그림으로 올렸는데 중일 거 맞는데 피카소의 그림하고 쌍벽을 이루는 원장님의 그림이. 자, 볼게요. 이거는 공부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밤에 벌을 받거나 공을 세우거나. 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윙윙거리는 벌침 쏘는 벌이 아니라 벌 받는 벌이잖아요. 그죠? 깜깜한 밤이죠? 나이 밤을 표시한 거야? 비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깜깜한 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짧게 발음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깜깜한 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타고 가는, 이 말을 타고 가고 있죠? 말이 뭐예요?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응? 원장님이 말꼬리를 짧게 그렸어요. 자, 여기 눈깔이 있네요, 눈. 눈은 뭐예요? 사람 눈깔, 이런 눈은 뭐예요?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여기 발이 있네요. 눈에 발이 달렸어. 이 사람 발이지, 그지? 이 발은 뭐예요?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또 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지? 짧게 발음하고요. 또, 공을 세운다 할 때, 그지? 그때는 이 공은 뭐예요?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긴 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 벌에 아까 벌을 받는다 할 때는 뭐였어요? 짧은 거 아까 했잖아요. 짧은 거. 그치? 자, 이 윙윙거리는 벌은요, 뭐예요?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하면은요, 짧은 거, 긴 거에 문제가 나오면요, 맞출 수가 있어요. 잘안 깨나요. 이 벌의 머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먹는 밤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길게 발음하는 거죠? 밤. 그죠? 밤. 먹는 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벌의 몸이 뭐로 되어 있죠? 공. 야구공 같아요. 그죠? 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벌도 벌, 이 윙윙거리는 벌도 여기 오는 건 뭐예요? 눈이에요, 눈. 사람 눈깔은 뭐라고? 짧게 발음하고 이눈 오는 거는 뭐예요?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발을 친다라고 그러죠, 발. 문에다가 발 치는 거 알죠? 그죠? 대나무 발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기억나나? 이 그림 그릴 수 있나? 외워야 돼. 아, 이 벌을 먼저 그리고 벌의 독침을 길게 그리세요. 그럼 이게 이 벌은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되고 벌의 몸체가 공이었어요. 공도 길게 하는 거고 눈이 오고 있었어요. 벌이 그지? 눈도 길게 발음하는 거고요. 또 여기 발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죠? 응? 그죠? 아, 발도. 자,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눈깔이 발 달린, 그지? 발 달린 눈깔이 말을 타고 가요. 깜깜한 곳에서 밤에 벌을 뵙거나 공을 세우거나라는 말도 위에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그이 그림이 좀 생각나요? 짧은 거였어요. 말 새끼를 하나 그려요. 말을 그리는데 누가 눈깔에 발만 달렸어요. 발이 달렸어요. 그죠? 그리고 깜깜한 밤이에요. 이 말꼬랑진 짧아요. 왜 여기 있는 건다 짧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벌을 받거나 공을 받거나 그지? 이건 짧게 하는 거고, 긴 거는 이 벌이 나오는데, 그지? 벌이 나오는데, 이 벌은 대가리가 밤이야, 밤. 그리고 몸뚱아리는 야구공으로 되어 있어. 이 벌의 꼬랑지는 길게 그려줘야 돼.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눈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눈이 와요. 그죠? 맞죠? 응? 눈 온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고요. 얘가 발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죠? 맞아? 맞죠? 아, 이렇게 외워주세요.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섞어 놓으면 무지하게 헷갈려요.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착 섞어봐. 구분할 수 있나? 웬만한 암기력으로는, 그지? 안 돼요. 알겠죠? 응? 음문의 종류를 볼게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마디를 나눌 수 있으면서 의미와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절 의문이라고도 해요. 가는 얘랑 얘랑 자음과 그저 모음으로 나누어지죠. 분절. 소리의 길이, 의미의 차이는 가져오지만 마디를 나눌 수 없음. 비분절 의문이라고도 해요. 비분절 의문. 이걸 나눌 수 있어, 이거랑 이거? 없잖아요. 어떤 거가 해당이 돼? 억양, 높낮이. 또한 비분절 의문에 해당이 된대요. 소리의 길이, 억양, 높낮이도 비분절 음입니다. 눈과 그지? 여기 눈 있죠. 눈목자.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말소리의 길이는 마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마디 절자예요. 마디절. 마디를 나눈다. 그지? 나누는 분자예요. 이걸 뭐 대충 봤고요. 의문책 해볼게요. 우리 이거 자음과 모음은 어디 있어요? 요거 딱 어디에 있어요? 요 화면. 이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응?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혀로 막혀요. 막히거나 아니면 좁아져요. 방해를 받으면서 나와요. 홀로 소리 날수 없고 꼭 모음에 다소 소리가 났기 때문에 닷소리라고 해요. 모음은 우리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만들어져요. 홀소리라고 그래요. 혼자 이게 돼요. 자, 자음은 19개고요. 단모음은 10개예요. 그죠?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은 11개인가 봐요. 그죠? 외워주세요. 음절 볼게요. 음절. 발음할 때한 번에 낼수 있는 최소 단위에요.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형태예요. 꽃이에요, 꽃. 첫 소리는 가운데 소리는 끝 소리는 이렇게 돼요.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음절은 가운데 소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죠? 음절의 구성 방식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여긴 가로가 있네. 없어도 된다라는 거네. 그지? 그죠? 맞죠? 이건 쉽죠? 그죠? 쉬워요. 단어 음운 구성 볼게요. 오징어예요. 5개의 음운이 있어요. 이응이 3개 있지만 하나로만 하면 이렇게 돼요. 5개의 음운이에요.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자음에 속하지 않아요. 모음만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리값이 없어요. 뭐요?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첫 소리에 오는 요 새끼. 그죠? 또요 새끼. 맞죠?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 징에 있는 놈만, 그지? 음절 끝소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으므로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았죠? 음운과 음절의 차이점.
단어는 하늘이에요. 의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다섯 개가 있어요. 음절은, 그죠? 의문은 여기에서는 오징어 아까 봤듯이 이두개 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두 개가 빠져서 다섯 개가 돼요. 음절은 뭐 글자 수라고 보면 돼. 그지? 맞죠? 자음과 모음의 순서로 사전 찾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지? 사전 찾는 거 나왔죠? 개연성을 사전에서 찾는 건 기역을 찾아야 되겠어요. 또 개로 시작하는 애자를 찾아보겠어요. 그다음에 개연성이 들어갈 만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보도록 하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자는 그 옆에 페이지에 있었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 뭐라 그랬어? 음운이에요. 음운.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음운이었어요. 음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분절 의문에는 분절 아까 있었는데 분절 비분절 있었는데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었나요? 그죠?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음과 모음이 뭐예요? 분절 음운이었어요. 알았죠? 소리의 길이가 음운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소리의 길이가 소리의 길이가 맞아? 음운의 종류가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자음과 모음도 음운의 종류고 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종류예요.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이라고도 했고요.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이라고도 하고 억양 높낮이도 비분절 음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맞아요. 그죠? 자음은 다른 자음을 만나야만 소리를 낼수 있지 않아요. 혼자 소리가 못 난다라고 홀로 소리가 날수 없어요. 꼭 그죠? 꼭 모음에 닿아야 돼요. 맞죠? 닿소리예요. 닿아서 모음에 닿아야 돼요. 답은 3번이었어요.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가 날수 있어. 맞죠? 자음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받으면서 나와요. 그죠? 닿소리 나왔어. 음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음, 모음.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소리의 길이가 있다라고 아까 대했지? 자음과 모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억양도 있었죠? 높, 낮이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비분절 음운에는 답은 음성. 음운에는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길이, 억양, 높낮이가 있어요. 알았죠?
얘랑 얘는 뭐예요? 말은 꼬리가 짧은 말이었지, 그지? 얘는 말하는 거. 아, 이거 내가 왜 말이라고 했냐면 이게 말하는 거야, 얘가 지금. 알았지?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은 뭐예요? 짧게, 그지? 이 얘가 말풍선이 있었잖아, 그지?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길게 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저 말을 빼먹었어. 의문의 종류. 우리 의문의 종류 이거 쓰라는 거지?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억양, 높낮이 있다라고 해서 소리의 길이에요. 그죠? 의문의 종류는 소리의 그죠? 의문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몇 개야? 다섯 개야? 얘는? 이중모음 하나로 해야죠. 그럼 이 새끼 인정 안 하죠? 알지? 맞아? 이거 교묘한 거예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얘는 이 이중 모음에서도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이응이, 그지? 헷갈려요. 그죠?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이에요.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그지? 하나, 둘, 셋, 넷. 맞아? 맞잖아. 얘 하나로 볼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이응을 치거나, 이응을 계산하거나, 이중 모음을 두 개로 계산했을 때는 여섯 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수가 안 나오죠? 맞죠? 뭐를 하게 하면 더 헷갈리겠어? 이 이응이 들어간 애를 오징어도 하나 놓고, 그지? 맞죠? 여러 가지를 넣으면 되겠죠? 오징어도 다섯 개짜리였잖아요, 그죠? 오징어를 넣는 게더 좋겠죠, 그죠? 낱말의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소리로 알맞지 않은 것은. 지금 얘는 얘로만 다 틀린 거잖아, 위치가. 얘는 모음이 틀린 거고, 그죠? 얘는 뭐라 그랬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보면 얘는 가운데 소리만 틀리네, 그지? 얘도 가운데 첫 소리, 얘는 첫 소리, 그지? 얘는 뭐요? 끝소리잖아요. 근데 얘 끝소리가 아니야. 틀렸지? 답은 끝소리인 르트에 의해서 구별돼요. 얘 틀렸어요. 모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잠시만요. 모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모음 10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중 모음은 하나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지겠죠? 끝소리가 모음이면 소리가 막혀 끊어져요? 아, 이게 끊어져? 끊어져. 모음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나니까 계속 나겠지, 발음이. 그지? 답은 4번이에요.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끝소리가 모음이면 소리가 계속 이어져요. 오, 오, 오. 알았어요? 다음 중 구성 방식이 다른 하나. 구성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알겠지? 응? 그러면 뭘까요? 얘네들은 확실해. 그지? 1번이 모음 더하기 자음이네요. 그지? 모자겠네요. 모음 더하기 자음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자음 모음 자음이었어요. 나머지는 모음 자음 모음이 아니면 또 못하네요. 그죠? 그지? 맞지? 원장님 말하네.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믿잖아, 이거를. 그지? 아, 낱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소리. 음운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 맞아요? 맞아요.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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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맞죠? 그지? 모음은 예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맞아요. 자음은 예예요. 오리와 뜻이 구별되는 이유는 오리랑은 이것만 틀리잖아. 그지? 이응만 틀리잖아. 자음 때문이죠. 자음의 개수. 자음의 개수. 볼까? 자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개.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울까? 응? 이 뭐라 그랬어?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이,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이 있어요.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이 얘가 있고요, 얘가 있고요, 얘가 있어요. 얘도 있네요. 그죠? 네 개나 빼야 돼요. 네 개를 빼면 아홉 개가 되나요?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자음에 속하지 않는다. 알겠지요? 응? 중요해요. 사전에 실린 순서대로 개예요? 그리고 너무 쉽죠? 초등학교 문제였어요.